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띠별운세 아나운서 김효정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인데요. 우리나라 고유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자보다도 배우기 쉽고 또 읽기도 쉬운 최고의 문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면서 오늘만큼은 줄임말이나 비속어 사용을 자제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럼 10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베스트와 워스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3입니다. 첫 번째, 호랑이띠 1962년생입니다. 잠시 지체되던 일들이 자신도 모르게 풀리는 하루입니다. 차분하게 처신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양띠 1955년생입니다. 수입이 많은 하루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절제한 지출은 삼가야겠습니다. 세 번째, 돼지띠 1959년생입니다. 오늘은 마른 흙이 물을 부르는 형국이니 하는 일마다 매우 순조롭겠습니다. 그럼 오늘 베스트 운세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지금은 브라운관에서 연기파 배우로 활약 중이지만 이분 80년대에는 최고의 흥행 배우였습니다. 배우 이보희 씨가 바로 59년 돼지띠인데요. 이보희 씨는 80년대 영화 어우동으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며 당시 최고의 섹시 여배우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배우 이보희 씨, 오늘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하루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워스트3입니다. 첫 번째, 쥐띠 1948년생입니다. 자꾸 일이 꼬이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애쓰지 말고 일단 물러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띠 1985년생입니다. 뜻밖의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토끼띠 1939년생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것은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이동 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워스트 운세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완판녀 패셔니스타라는 수식어를 몰고 다니는 분이죠. 단발머리의 정석 배우 고준희 씨가 바로 85년 소띠입니다. 고준희 씨는 패셔니스타가 공식 수식어일 정도로 우월한 기럭지와 뛰어난 패션 감각을 뽐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수 마스타 우아의 열애설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준희 씨 오늘은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0월 9일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운세 베스트 워스트였습니다. 한글날인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다소 올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가 될 예정인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를 시작해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 되겠습니다. 한편 현재 제19호 태풍으로 알려진 봉풍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주말에는 남해상과 동해상에 세찬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한글날 보내시길 바랍니다.